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크앤톤에서 제작이 되는 마마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계열들을 얘기할 때 부스트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네. 부스트보다 개인량이 좀 더 있는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 다음에 디스토션 뭐 이런 네. 식으로 설명을 주잖아요. 이 브랜드에서는 엄마가 아빠보다 네. 힘이 셉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엄마가 제일 셉니다. 사실 엄마가 제일 세고 이제 할머니들은 평소 때는 약한 척하다가 애비야, 애미야 하는 순간 이제 모든 걸 평정하죠. 이제 전투력이 급상승하죠. 변신형 그렇죠. 캐릭터처럼. 그렇죠. 그냥 사실 별말 하지 않았으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종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테크앤톤의 마마 드라이브는 오리지널 브리티시 앰프의 크랭크업된 사운드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페달입니다. 이 페달의 목적은 오직 빈티지한 톤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드라이브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억제하지 않고 허용 범위 내 노이즈를 그대로 내보내도록 설계를 했다. 첫번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많은 페달 브랜드들이 노이즈를 억제하는 데만 힘을 쓰지만 그로 인해 저주파수 대역이 톤에 손실되어 다이나믹한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이 테크앤톤은 원치 않았다. 그렇죠.라고 하네요. 이 마마 드라이브는 클래스 A 타입 앰프와 같이 불편하지만 다소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사운드를 내어주는 페달로 하이파이 톤을 추구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추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또 접근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대 만나보기 어려운 빈티지 드라이브 사운드를 찾는 괴짜들에게 꽤 괜찮은 페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컨셉을 제대로 확실히 잡고 가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확실히 요즘 이펙트 트렌드 결도 좀 잘 알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트렌드가 그거와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페달을 개발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부분으로 트윅을 반복하여 노브를 올릴수록 개인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클린 시그널의 블렌딩 비율 그리고 고음, 중음 역대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네요. 볼륨 이펙트 볼륨을 조절하고요. 부스트 0에서부터 노브를 올릴수록 저음역과 서스틴이 길어지는 모던한 사운드를 내어준다 라고 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스타일 페달인데 이 부스트 노브가 따로 달려있다 정도? 네. 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려주세요.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 회사 재밌다. 소리가 재밌네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드라이브랑 부스트를 좀 네.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 이 밸브 스테이트 계열의 네. 램프들, 마샬 램프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드라이브 도브를 올릴수록 고음역대랑 중음역대가 변화가 되면서 약간 찢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개인량을 많이 높이고 톤을 좀 깎아서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완전 옛날이네. 잘 만들었다 진짜. 밴드 앰프가 갑자기 마샬 앰프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확실히 컨셉이 확실하고 네. 이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 호불호라는 게 성능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아니라 취향 차이 때문에 네. 이런 빈티지한 성향의 앰프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경험해 보기를 권장을 드리고 모던한 사운드 정말 밀도감 있게 이제 많이 컴프가 많이 걸린 듯한 사운드를 원하는 유저들한테는 다소 아, 뭐야 너무 낑낑대고 너무 이렇게 통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페달이다.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임은 분명하다. 확실히 그 정말 그 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찾아보셔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옛날 그 소리가 네. 그대로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게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페달 회사도 다 잘 만듭니다만 이런 회사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복각했다고 하는데 약간 타협하지 않고 네. 약간 좀 그 소리 나. 왜냐면 그런 페달도 필요한데 얘는 그냥 날 거 그대로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반에 정말 딱 스탠다드한 학생이 있고. 이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뭐든 이제 다 잘하는 이제 메리스 같은 친구도 있고 반면에 이렇게 좀 반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 또라이 같은 뭐 비트로닉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긴 하지만 모험도 좋아하고 개성이 강한 친구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개인을 조금 많이 줄여볼 거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데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또 사운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 마지막으로 브랜드다. 하나만 더 해보겠네요. 네. 제가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 제끼면 네. 이 정도로 좀 올리면 어떨까. 네.
여기에 저기 프리즘 부스터 켰습니다. 옛날 사람이네 이거. 괜찮습니다. 멋있고요. 매력이 있는 이펙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테크앤톤의 마마 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마마가 맞습니다. 마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왜 그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였는지도 좀 알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약간 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파파부스터에 있는 뭔가 결을 그 같이 가지고 같이 가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그 확실한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마샬 사운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 마샬 사운드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뭐 일단 트윈 리버브에 물려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딱 마샬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 느껴지는 거는 예전 그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그 확실히 그 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만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좀 기분도 좋고 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보단 엄마.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많이 물어보는데 제 기억에는 엄마라고 대답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고 약간 이 영국 앰프 특유의 이 클래스 A 타입 앰프 특유의 복스의 하이 게인이 조금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마샬의 빈티지한 마샬의 사운드가 연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네. 와,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머니를 만나볼 네. 예정이에요. 아빠와 엄마는 만나봤고 이제 할머니를 만나볼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새로 만나볼 브랜드지만 꽤 괜찮은 브랜드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 들고 오셔서 테크앤톤 한번 만나보시길 적극 추천을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